진짜 드링크. 그렇지. 이렇게 빠르게 나와야죠. 드링크.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물을 좀 마신다. I drink 한다. Some water를. I drink some water. 그러면 나는 물을 좀 마시지 않는다는 걸까요? I 뭐라고요? 안 들렸어, 중간에 끊겨서. I don't drink some water. 그렇죠. 얘가 drink가 이런 뜻이면 무슨 시예요? 그럼 이 안에는 두가 들어 있었죠. 그럼 don't drink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dance. 그렇지. 오케이, 그다음에 eat. 오케이, 그래서 우리 점심 같이 먹자가 보이죠? 우리 같이 점심 먹자. Let's we Let's eat lunch together. Let's eat lunch together. Let's eat. Let's play. Let's eat. 다음. Fly. 새들이 하늘에서 날아다닌다가 보이네요. Let's eat in the air. Birds fly in the air. Okay. 계속해서. 그렇지. 오, 별표 할 뻔했어. Shout. Shou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ell. Sell. 그래서 그 가게가 모든 것을 다 판다. 이런 거. 이 문장 있어요. 그 가게는 팝니다. 모든 것을. 읽어볼까요? Everything. 그렇지. The store sells everything. The store가 sells 한다 everything을. 근데 여기는 왜 sell이 아니고 왜 sales일까요? 그럼 이 속에는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단 얘기예요? 왜 does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The store는 이시죠. 만약에 the store가 아니고 the stores였으면 day입니다. day. 가게들은 day죠. day. 근데 the store 한 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팬이 어디였지? 아니구나. it로 바꿀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다음. 열다 열린. open. 그렇죠. 문좀 열어주세요. 그렇지. Open the door. 뭐 공손하게 부탁하고 싶으면 please 이런 말 붙일 수도 있죠. Open the door, please. Walk. 그렇죠. Walk. Walk. 그래서 cry. 그렇죠. 오케이. 근데 여기 crying 했으니까 우는 중인이란 어떤 시로 바뀌었네. 그 아기가 울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문장에서. 그래서 Close. 오케이. 그래서 문좀 닫아주세요. Close the doo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fall.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leaves가 나뭇잎들이거든요. leaves가 나뭇잎들이야. 그러면 나뭇잎들이 떨어집니다. leaves fall. 가을에 In the fall. 어? fall이 두번 나왔네? 자, 여기에 있는, 이 앞에 있는 fall은 무슨 뜻이고, 여기에 fall은 가을이란 뜻이야. 오케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하다시로 쓰일 수도 있고, 이름시로 쓰일 수도 있어. 오케이, 누가 했든, 그렇지. 계속해서. 연, 그렇죠. 연.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get 그렇죠. Get.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sing. Sing. 우리 노래 한곡 부르자.
그렇죠. sing은 노래하다고요. song은 노래야. 얘는 하다시고 얘는 이름씨예요. 계속해서 cut. cut. bye. 그렇죠. bye. 그럼 smell. 그렇죠. smell. smell. smell은 냄새를 맡다도 되고요. 냄새가 난다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피자는 매우 좋은 냄새 난다라는 예문이 보이네요. 이 피자는 매우 좋은 냄새 나요. This pizza smells so good. 그렇죠. 자, 그러면 so good은 매우 좋은인데 이거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How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how를 넣어서 물으면 이 피자는 어떤 냄새가 나니가 될 거야. 그러면 이 피자가 어떤 냄새가 나니라고 묻고 싶다면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How does smell pizza? 오케이. 자, this pizza 안만 길어봤자 it이시죠. 그러면 does는 it 앞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this pizza 앞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이 피자 어떤 냄새가 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아우. 그렇지. 그렇지. This pizza. 그렇지. Smell. 그렇지. How does it smell? 하고 똑같이. How does this pizza smell? 뭐라고요? How does this pizza smell? 그렇지. How does this picture smell? 하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계속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계속해서 play. play는 근데 이렇게 뒤에 악기가 나오면 연주하셔도 돼. 놀다 놀 뜻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합니다. She played the violin. 그렇죠. She plays the violin. 그러면 the viol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그렇지. What? What? What does she play? 그렇지. What does she play? 무엇을 연주합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됐죠. 오, 예빈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make. 엄청 많이 봤죠. make.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오, 틀린 거 하나도 없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에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이기다. win. 그렇죠. 다음 love. 그렇죠. see. 그렇죠. 자, 보다란 뜻으로는 see도 있고 look도 있고 watch 이런 것도 있는데 see도 마찬가지 보다란 뜻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음 그래서 ask. 그렇죠. ask. 오케이. 그 다음에 go. 그렇죠. go. jump. 그렇죠. 킥. 그렇죠. 킥. 다음. 말. 어, 발음은 laugh야. laugh. 뭐라고요? laugh. 그렇죠. la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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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음이 조금 어렵죠. 그 스펠링도 조금 어렵고요. move. 그렇죠. move. clap. clap. okay. meet. 만나서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ave. okay. 그럼. run. okay. hit. answer. 그렇지. 자, 지금까지 한 거 중에 answer의 반대말 아까 나왔는데 뭐였지? answer.
ask. 그렇지. ask. 질문하다. answer. 대답하다. very good. smile. 그렇지. 그렇죠. 여기 공 잡다가 보여. 공 잡다, catch the ball. 공 잡다, catch the ball. catch the ball 하면 공 잡는 거고요. 그다음 fight. 어, fight. 뭐라고요? fight. fight. 그다음 right. 어, 발음은 right 야 right. right. 뭐라고요? right.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아주 잘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이제 두 개 했는데, 세트 두 개 했는데, 얘들 여기 나온 단어들이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죠? 다 하다시예요. 그렇죠. 전부 다 하다시였죠. 눈치챘구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 문장에는 하다시가 있거나 비동사가 있으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 하다시 가지고 이제 문장도 공부할 예정이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훌륭합니다.